안 될 줄 알면서 해피엔딩을 꿈꿨습니다. 하지만 역시 비극이네요. 상관은 없어. 어차피 둘 다 아주 비싼 값을 치르게 될 테니까. 그럼 폐학기도 안 예쁘겠지요? 그땐 집으로 돌아와야겠죠? 폐학해선 이미 널 보셨다. 후, 그 얼굴에서 빛이 나다. 내 진짜 이름은 외자예요. 김선. 뭔가 청순 맞고 사연 있는 이름 같잖아요. 어딜 그리 급히 폐하를 베로. 내가 갈 것인데. 서로 오면 더 좋을 듯해요. 뭘 봐요? 보게 돼요. 웃으니까. 선택해야 할 것이다. 내 여인으로 살 건지, 내 역죄인의 누이로 죽을 것인지. 못나셨습니다. 저승사자의 키스는 전생을 기억나게 합니다. 행복으로 반짝거리던 순간들만 남기고 힘들고 슬픈 순간들은 다 잊어요.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 멍청이만 보고 있었으니까. 나도 잊어요. 어떻게 기억을... 행복했던 순간들만 남겨놓고 단순해 이지라니. 근데 난 어떻게 이번 생에서조차 당신에게 반했지. 자요. 진짜 헤어져요.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벌이 이것밖에 없어. 굿바이 폐하.